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책과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국이 그야말로 부동산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수도권 외 지역 가운데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인 청주시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윤창규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 청주에 방사광 가속기가 유치되면서 청주 부동산 시장이 한때 활기를 띄었었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갭 투자들이 줄을 서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6월 청주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당시에는 강도 높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6.17 대책 발표 이후 이제 두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박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6.17 대책 이후로 이제 청주가 이제 조정 지역으로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좀 됐는데요. 네. 6.17 대책 그리고 7.10 대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월세 3법까지 통과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좀 급격하게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얼어붙었다 표현할 네. 수 있을 건데요.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뭐 자조적인 뭐 표현이겠지만 6.17 백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들 계신데요. 우리가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어떤 부동산 문제가 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이라는 어떤 대책이 나온 건데 그 대책 자체가 좀 적절했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책 자체는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좀 정확하고 좀 필요한 대책이었지만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원론적인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네. 그 부분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우리 가까운 지역이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6.17 대책에서 조정지역으로 청주가 지정이 되고 대전 같은 지역은요. 대덕구를 제외하고는 다 투기과열지구고 대덕구를 포함해서는 다 조정지역이에요. 네네네. 그거는 투기과열지구라는 거는 조정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그렇지. 센 규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대전은요. 그러면 청주처럼 규제지역 풀어주세요라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뭐 청주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시장 상황은 똑같습니다. 네. 매물 없고요. 예. 찾는 사람도 없고 거래 잘 안 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네네. 그 얘기는 청주에서는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고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죠. 근데 대전은 그거를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식들을 모두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를 좀 본다면 명확하게 지금 청주가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창규 지부장님께서는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시는 예. 분 중에 한 분이실 텐데 예. 최근 청주 지역 주택거래 시장 분위기 또 청주 지역이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전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청주 지역 그 부동산 그 시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뭐 아사 직전인 그런 예. 중대한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대상에 그 제외된 읍면 지역도 7.10 대책 이후에 전혀 여기도 뭐 취득세가 중과조 지르는 것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 문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부동산 업계는 뭐 정말 폐업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길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난 7월 24일이죠? 네. 예. 그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네, 예. 부동산 조정 지역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뭐 회장님, 지부장님께서 네, 직접 예. 나서셨는데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떤 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예,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유해도 보유세가 너무나 비싸고. 네. 또 어쨌든 간에 저기 전국을 놓고 이게 그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게 뭐 핀셋 규제라서 맨 처음에 강남을 규제했지 않습니까? 네네. 강남 규제하니까 또 강북으로 다 또 투기꾼들이 몰려갔죠. 강북을 또 규제하니까 이제는 뭐 또 세종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계속 옮겨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투기 어떤 그 부추기는 듯한 그 정책을 핀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꿈이 어려워진 거죠. 이런 정책은 정말 있을 수가 없고요.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물가 상승률 2배 이상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수치가 안 되는데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예상을 갖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행정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청주 시민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주시의 조정 대상 지역은 즉시 해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예. 자, 이번에는 우리 박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연이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시민들도 혼란을 거듭하고 사실 저도 뭐 기자지만 도대체 이게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7.10 임대차 3법, 또 8.4 부동산 3법 대책까지 한마디로 혼란이 거듭인데요. 박 교수님께서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짧게 부동산 대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지역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는지까지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자면 이제 일정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23번째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게 뭐 각각이 다르다기보다는 하나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후속 대책이라는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럼 6.17 대책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금융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70 대책 같은 경우도 6.17 대책의 후속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네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다주택자들 있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 부담을 더 시킨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을 가질 때, 취득할 때,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세 가지 단계에서 각각의 세금을 좀 그렇죠.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세금 세 개를 다주택자들에게는 다 높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증세를 한 거죠.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민주거 안정과 투기 억제에서 투기 억제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전월세 3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인, 지금은 매매 시장에 대한 얘기였죠. 매매 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임대 시장까지 확대를 시켜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임차인을 조금 더 보호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세 가지 이제 신고제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법 개정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임차인이 보호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2년을 했을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할 수 있게 해주고 권리가요. 그게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걸 갖고 온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법이라는 게 다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부작용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는데 또 편법도 생기고 그렇죠. 편법도 생기게 되고 벌써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제 전세 다 올랐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2+2 해서 하지만 중간에 나가는 분들은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땐 그렇죠.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5% 뭐 상한선을 두었다선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지금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가장 최근만 봐도 그래요. 최근만 봐도 이렇게 세 가지 대책들이 어떻게 보면 뭐 한 달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들이 우리가 글자로 읽으면 서민을 위하고 투기 억제하고 좋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서를 좀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거를 만약에 적용을 한다. 지극히 수도권과 서울 중심인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 부동산 매매 시장에 처음으로 접근하는 처음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접근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
그리고 전월세 제도도 바뀌었기 때문에 전월세도 이제는요 안 올려도 되는데 상한선 5% 있잖아요. 그럼 재계약할 때 무조건 5% 올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점들 발생하고요. 중간에 또 상황 때 나가시면 또 나중에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4년 후에 올릴 거 지금 다 올려놔요. 아. 이런 문제점. 그러면 그 고스란히 피해는 다시 임차인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임대인이 내가 비용이 더 드는 만큼 그 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약간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네. 있다는 얘기네요.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조금 더 크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청주시의 경우 2016년 10월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정될 당시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 단기간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정되면서 오히려 낮은 주택 가격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토관리부 국토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거정책심의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배려가 부족했다. 사실상 과오를 인정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8월 3일 국회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제 청주 의원이시죠. 정정순 의원께서 이제 질의를 하신 내용에서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님이 특수한 상황에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건 이제 특수한 상황이랑 청주를 의식해서 한 얘기가 맞고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두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조정지역 선정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 구성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조정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걸 조정지역을 해놓고 보니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 조금 약간 뭐 오판을 한 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인정을 하신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청주의 조정 지역이 된 것이 이게 잘 된 건 아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정순 의원께서 그죠? 이제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가 조정 지역으로 될 때 하고 그 전에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될 때 하고 매매 가격 지수가 오히려 그때가 더 높아요. 그렇죠. 그때는 103.9였고 조정 지역이 이제 지정이 될 때는 92.1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지역이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법에 조정지역의 정량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량적인 부분만 따지면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경제가 어렵거든요.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거보다 주택가격이 높냐 낮냐 이렇게 따지는데 물가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면 전국 지역이 다 조정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분명히 정성적인 평가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질을 보고 과연 이 지역에서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투기가 우려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한 고려는 없이 그냥 몇 개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몇 개 아파트 단지만 오른 거를 보고 여기는 투기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실정을 너무 모르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따져봐도요. 2015년도부터 따져가지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를 한 거예요. 네.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변동이 없어요. 없는 아파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2억 오른 아파트 있어요. 있지만 일부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정지역이 청주지역이 됐다? 글쎄요. 좀 넌센스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뭐 해제될 가능성도 없지는 뭐 있겠네요. 네. 자, 조정지역 해제 신청 권한이 청주시가 갖고 있는데 청주시가 조정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당분간 조정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데 우리 윤지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희가 그래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청주시청 공동주택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었거든요. 네네. 3개월 이제 평균을 내게 돼 있어가지고 그 5, 6, 7월을 이렇게 5월 달, 6월 달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지금은 이제 이게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6, 7, 8, 뭐 8, 90 이렇게 고 3개월 평균을 내서 조정적 해제 조건이 됐을 때 올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잘못 올리면 이게 해제가 안 되면 6개월이 그냥 지나가게 돼 있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올리는 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저희가 지금 우리 저 충북지부 임원진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올리면 그래도 딱 될 수 있는 시점에 올려서
해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딴 데하고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여기는 조정 지역 지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네. 이 요번에 올리면은 당연히 해제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시에서 조금 주저하고 있다 표현을 쓸 수 있는 거는 네. 신청을 네. 했는데 안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네. 안 되면 네. 6개월 동안 네. 동일 네. 이유로 네. 또 신청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지역 여론이나 이런 데서 또 협회에서도 큰 힘을 또 주시고 또 의원들 나서 주시고 하시니까 지금은 지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정 해제를 요구하면 그거를 뭐 너네는 정량적인 상황이 되니까 안 된 이런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여론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시장의 목소리와 또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좀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부가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이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우려되는 부작용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잡으려다가 우리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네, 이제 예.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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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원칙적으로 수도권 규제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것 때문에 세종시로 뭐 천도를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네. 지금 또 수도권에 10만 호 이상을 또 짓겠다는 또 발표도 하고 네. 정부의 발표가 사실 좀 약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이에 대해서 지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요인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그 과도한 규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해가지고 수도권 같은 경우 재갈길 연간 한 5만 채 정도 필요한데 네. 실제 3만 5천 채뿐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에 재건축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땅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을 하면 그 지역 사람이 돈을 번다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도 막아가지고 재건축도 못하고 있었어요. 네, 네. 지금 뒤늦게 이제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재건축도 뭐 완화시켜주고 뭐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골프장 같은 것도 뭐 풀어가지고 또 공급을 하겠다고 네. 하는데 지금 공급을 한다는 부동산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몇 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3, 4년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계속 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수도권에 그 주택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 수도로 옮긴다. 네. 이런 거로도 좀 뭐 집값 안정화 시켜 보겠다는 정책 같은데 사실 그 보면은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강남 잡으려고 하다가 실제 수도권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네. 지역만 그 지방만 아파트값이 뭐 하락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마치 무슨 뭐 죄인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막 그냥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민심이 엄청 지금 안 좋게 돼 있고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입장은 어떠신지? 뭐 정부가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죠. 예, 예. 예, 정책을 내다 보면 당연히 부작용은 예, 예. 발생하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리고 다수를 위한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 예.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너무나 좀 특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떤 정책적인 측면으로 이 핸들링이 좀 많이 어렵고요. 네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문제의 근원이긴 하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가 다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다 수도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정책을 내는 사람의 입장, 정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수도권 서울을 잡아야지만 그래도 그 효과가 좀 효율적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그걸로 뭐 책임을 다 면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은 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내는 정책들을 본다면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과거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 급변하게 변하거든요. 상승기도 있었고 안정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정기에서는 보통 어땠냐면 공급 대책이 좀 주로 이루었거든요. 뭐 정권이 좀 색깔이 다르긴 네. 하지만 어쨌든 공급 대책이 주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동산이 안정 시기가 있었고 규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동산이 더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그렇다면 지금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도 물론 좋지요. 시장에서 혼란이 없을 테지만 하지만 이건 방향은 똑같은데요.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시장이 또 급 피로해집니다. 네. 이 정책이 얼마나 될
건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낼 때 어떤 방향성의 문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지역에 대한 문제도 좀 배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지역만 이렇긴 하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변화된 부동산 정책들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우리 뭐 지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여기 부동산 정책상 이제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지금 이제 70 대책으로 이제 취득세 같은 게 중과세하는 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 제가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본의 아니게 상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두 채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집이 흔 집이라 또 새 집을 사서 이사 갖고 싶은데 새 집을 사게 되면 3주택이 돼가지고 취득세를 12%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3억짜리 샀을 때 약 4천만 원 가까운 취득세를 내면서 이 집을 구입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게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뭐 시행령이 아직 발표 안 됐지만 뭐 1억 미만짜리는 뭐 앞으로 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요. 시장이 엄청 혼란스럽죠. 청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부동산 그 예측이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장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매수자들이 잘 뭐 판단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정 대상 지역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해제가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해제가 된다면 이 그 인근 지역보다는 청주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해제가 된다면 여기는 또 투자자들이 오겠죠. 그러니까 정부의 그 대책대로 투기는 막고 투자는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거래를 자유롭게 해야 되고. 근데 그 정책을 너무 이제 그렇게 남발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지금 시기에. 앞으로 조정지역이 폐지가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네. 우리 지부장님께서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약간 원론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정책이라는 게 정책의 방법, 내용 이런 게 가장 좋은 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편한 거거든요. 네. 지금은요. 전문가들도 한참 들여봐야 됩니다. 네. 그죠? 한참 들여다보고 네. 나올 때마다 전과 비교를 해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일반인들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뭐 많은 분들이 법공부 하신다고 부동산과 관련된 법공부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부동산의 시장에서 어떤 위치가 있으시잖아요. 그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하실 때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네, 저는 그래가지고 반드시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을 하실 때 우리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거든요. 어디냐면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네. 거기 가시면은 다 부동산에 관한 다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상담을 하시고 부동산 활동을 하시는 게 지금 이 복잡한 이 시대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뭐 더 세금을 낸다든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이인우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한국인에게 집은 주거수단이자 노후대책이라며 몇몇 소수에 의해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쓰인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사람에겐 긍정적인 목적으로 쓰였다면서 이런 주택 의미와 시장 구조를 완전히 무시하면 정부 정책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두 분 오늘 자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최욱의 파워 인터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윤창규 지부장님과 그리고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